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.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내 영혼
정말 이 수련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. 저희 계속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저희가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. 정말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할 때 이제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수련회에 와서 저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.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.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.
그러니까 다 같이 찬양할 때 가사를 정말 집중해서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. 익숙함에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나는 깨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. 요동치는 내 감정에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.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길 원합니다. 주가 찾으시는 내 감정에
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.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정말 저희를 이 수련의 장소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주님, 저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,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는 예배자로 정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. 정말 이 시간, 이 집회 속에서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